어김없이 고된 업무에 치이고 상사 눈치 보느라 수고하신 모든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갖가지 희노애락을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김현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대먹은 영애씨로 산 지가 꽤 됐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직장인분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의 그 많고 많은 애환 중에서도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상당수가 우리 회사엔 성희롱 같은 건 없지? 이런 생각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게 성희롱이구나 하고 인지할 새도 없이 생각보다 많은 성희롱들이 내 동료, 내 선배, 내 후배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 김현숙이 각종 랭킹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보다 유쾌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직장인 공감 랭킹쇼 성희롱 타파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직장 내 성희롱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성희롱 제 5위, 4위, 3위. 누구랑 누가 뭘 어쨌다 하더라. 남녀 불문, 직급 불문. 소문이 소문을 만드는 일명 카더라 통신. 회사 컴퓨터에 깔아놓은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까지 물어보는 메시지들. 아, 이쯤 되면은 저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대숙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방청객이 없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대표 민대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들인데요. 예.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아, 피해자들은 그 메시지 알림음만 들어도 정말 진저리가 쳐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성희롱 피해자들을 진저리 치게 하는 최고봉은 과연 무엇일까요? 직장 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성희롱 2위, 1위 알아봅니다. 행하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농담이라고 하는 이 언행들. 그 행위를 당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과연 농담이고 장난이라고 느껴질까요? 서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언행에는 배려를 바탕으로 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 다양한 장소에서 직장인들의 성희롱이 행해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서 성희롱을 행하는 걸까요? 성희롱 행위자의 직위, 제3위, 2위! 직장에서 자기 일, 자기 팀만 챙겨도 바쁠 분들이 당최 왜 남의 팀 직원으로까지 레이더망을 넓히시는지, 또 회사 경영이 한참 바빠야 할 분들이 왜 하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시는지. 아, 그 지금 보니까 성희롱을 행하는 사람이 주로 타부서 상사, 또 CEO, 임직원 이런 사람들이네요. 예. 피해자보다 다 윗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1위를 보시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더 와닿으실 겁니다. 1위요? 네. 대표님 1위를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성희롱 행위자의 직위 제1위. 보신 것처럼 예. 직속 상사가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 진짜 행위자의 직위가 피해자의 직위보다 높은 게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일부 동료나 부하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특성상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지 못하는 난점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이런 필연이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의 피해자가 약자인 게 현실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처해지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사업주가 네. 성희롱 예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세네요. 네. 그리고 성희롱이 네.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에게 경고, 견책, 전직, 해고 등의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에 했을 경우에 네. 사업주한테 또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방관했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자에게도 500만 네. 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처리의 의무는 지금 네. 사업주한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의 모든 직장 상사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너무나도 쉽게 부하 직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언동을 하신 적은 없는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은 아닐까요? 아직도 여러분은 성희롱이 은밀하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만 눈치 못 채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공동 3위! 직장 내 성희롱은 비단 직장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식사하는 음식점 안에서도 흘끗거리는 시선, 은근한 신체 접촉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아, 이래서 어디 출장이나 외근 있는 날 맘 놓고 치마 한번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는 모습만 보셨는데 현실에선 남성들도 여성 또는 같은 남성으로부터 갖가지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여자건 남자건 직장 내 성희롱에 누구나 노출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흘끗거리고 만지는 사람은 절대 부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성희롱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불순했건 안했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 1차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똑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을 가진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제2위. 부장님의 술잔을 채우려고 입사한 게 아닌데, 과장님과 블루스를 추려고 입사한 게 아닌데 왜 회식자리에만 가면 입사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성희롱 피해자의 75%가 20, 3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가 술을 따라야 제맛이라는 부장님의 말도, 나랑 진하게 춤만 판 출까? 라는 과장님의 말도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대신 제발 모두 즐겁게, 즐겁게 즐기자고요. 제발! 그렇다면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그 대망의 1위는 과연 어딜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은 꼭 아무도 모르는 장소, 은밀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곳곳,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성희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하, 즐겁게 일만 하기에도 벅찬 우리 일터에서의 성희롱은 정말이지 피해자를 더욱더 오갈 데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이 이루어지는 장소, 행위자의 직위, 성희롱의 각가지 유형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이러한 성희롱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제4위.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는 현실.
안타깝지만은 이런 현실도 존재를 하네요, 대표님.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피해자가 직장을 예.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예. 성희롱을 당하고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순위를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제3위, 2위. 성희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네.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 등 상담 창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또한 원칙적으로 회사들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와 법규를 마련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성희롱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그 고통을 끌어안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꼭 요청해 보십시오. 네. 그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법 1위를 알아봅니다. 여기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당해도 안 당한 척 해야 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한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대표님, 그 피하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랭킹에도 나왔지만 예. 주로 성희롱 행위자가 직장 상사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피해자의 인사고과나 근로계약 결정 여부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예. 그 자료를 보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업무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피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 외의 대답에는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날까 봐 예. 그리고 대부분 대응하는 것보다 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등이 있는데요. 그 이 대답들이 지금 대한민국 직장 내 성희롱의 현 주소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더 안타까운 현실은 네. 성희롱 피해자가 그 사실을 공론화했을 때 네. 주변 동료들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맞지 않고 그렇죠.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여자들이 특히 또 피해를 보는 예, 네, 점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성희롱을 한 직장 상사를 네. 신고한 후에 네. 직장 여성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네, 괴롭힘을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희롱 사건을 그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제도적인 제재는 전혀 없는 겁니까? 다행이라고 할까요?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네. 성희롱 은폐와 추가 피해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기관에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성희롱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과 근로자의 근로권과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아, 그렇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주위에 성희롱 피해를 입은 동료가 있다면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외면하지 말고 네. 그 동료를 돕고 격려하고 네. 연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주변 사람들, 즉 제3자가 취하는 행동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의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제3위! 누군가 성희롱을 하려고 할 때 적극 대처하며 만류한다. 예를 들어 네. 회식 때 네. 동료에게 직장 상사가 브루스를 추자고 한다. 아, 이런 거 많아요. 네, 많아요. 이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네. 직장 상사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 게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그죠? 이상한 짓을 오히려 그쵸?
제가 먼저 한다든지. 네. 예. 여러 가지 뭐 끊는다던가 여러 가지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 2위. 피해자가 이의 제기 시 적극 지지한다. 네. 성희롱이 발생한 당시에 네.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셨다면 네. 피해자가 성희롱 이의를 제기했을 때 현장 증언을 하는 등 피해자한테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 대만의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네. 적극적인 대처도 아니고 적극적인 만류도 아니고 바로 방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그 입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좀 원망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에 네. 대한 적극적인 지지만으로도 직장 내 제2, 제3의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성희롱에 대해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네. 아, 무엇보다 피해 동료에게 큰 힘이 되는 거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공감 랭킹쇼 성희롱 타파 5!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100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그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은 그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과연 우리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나?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네. 답할 수 있는 체크사항들을 몇 개 이야기해드릴까요? 아, 좋네요. 체크사항. 예, 이게 네. 구체적이네요. 예. 네네. 예. 첫째, 네. 우리 회사는 어떤 유형의 성희롱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시화된, 명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아... 두 번째, 네네. 우리 회사의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거나 주지시켜 왔는가? 이어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관리자들은 성희롱 예방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받고 있는가? 훈련, 예.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체크 사항들에 대해서 예 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면 네. 그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회사의 그 조직 문화가 성희롱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경영진이 성희롱에 대해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성희롱 발생률도 줄고요. 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좀 합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대처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네. 두려워만 하시지 말고 그렇죠. 그 행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힘을 키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성희롱 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또한 네. 하나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예, 직장에 예.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네. 고충처리기구에 신고를 하시고요. 네. 회사 내에서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다라고 네. 한다면은 직장 외부에 고용노동청이나 네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유의하실 점은 네네. 두 군데에 동시에 진정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한 군데? 네.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네.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네. 선택하여 진정을 하시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죠. 대표님, 그 앞서서 살펴봤지만은 그 성희롱의 피해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당할 그 불이익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가 무조건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네. 많은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상담 기관에 전화하시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성희롱인지에 대한 판단 네. 그리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지방 그렇죠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인권위원회를 갈 것인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좀 조사를 해서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성희롱 사건에 관한 한 우리 사회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유야무야 시기 처리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제2, 제3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이런 피해자를 따뜻이 감싸줄 수 있는 직장 동료들의 의식 개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겐 보다 엄격한 처벌과 징계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들이 성희롱과는 무관한 모두가 유쾌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2012년 한 조사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남성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언행이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성희롱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의도치 않은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직장인 공감 랭킹쇼 성희롱 타파 5! 저 김현숙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